네, 안녕하십니까. 깨면 소대입니다. 자, 이번엔 은행 맵, 은행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변제술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임원 라운지 대표이사실, 1층 직원실 대기장소, 1층 창고 직원 사무실, 기록보관소, 지하 타일이실, CCTV 통제실까지 해서 먼저 2층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 라운지 대표이사실입니다. 네, 여기 바로 임원 라운지,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대표이사실입니다. 위에 뚫리지 않고 밑에 뚫립니다. 밑에 뚫려도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죠. 밑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물론 쿠킹해서 상대방의 자리를 안다면은 밑에서 위로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긴 하죠. 그 다음으로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도 리인포스를 해줍니다. 여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4개 나무바리케이드, 여기 하나 나무바리케이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총 7개 나무바리케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뚫어놓습니다. 뚫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상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시야도 확보를 해야 하니까요. 여긴 뚫어놓는데 확실하게 뚫지 말고 샷건이 있는 팀원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그냥 시야로 뚫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막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딱히 의미가 없고. 네. 드론 구멍 있으니까 뮤트가 잘 박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미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니은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로 아니면은 또 계단 뒤로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여기 러쉬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플러스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여기에 그러니까 뭐 서마이트나 아니면 그걸 설치를 못하도록 막는 거고요. 그거 말고 창문에 있는 레펠 상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퓨즈 클러스터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쪽에서 레펠 타는 걸 잡으면 되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A쪽 창문이 보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광계단 창문까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거나 아니면 밴딧이나 룩이나 닭이나 어콕이 달려있는 그 수비, 어콕이 달려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해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밑에 물론 좋긴 합니다. 밑에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밑에 창문이라던가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입구라던가 볼 수 있는데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은, 아니면 뭐 피해가지고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것 말고는 여기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애초에 2층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러니까 공격팀이 웬만하면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실 때, 그러니까 여기 특히 여기서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채광계단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채광계단 밑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위험하고요. 그거 이외에 밑에 트랩도를 뚫어놓고 여기 테이블 밑에 쪽에서 오는 사람을 이렇게 써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여기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좀 애매해요. 자리가 더 이상은 네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그거 말고는 뭐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그러기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방은 이쪽에서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견제를 하고 있다면은 어차피 여기도 백업이 빨라요. 상대방은 애초에 전부 다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못해요. 숨어 있으실 거라면은 여기도 괜찮긴 한데, 그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리가 삐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답답하게 있어야 한다는 점. 그거 말고는 뭐 여기 좀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는 것만으로도 뭐 상대방한테 좀 진입을 늦게 늦출 수도 있고, 밑에 뭐 프로스트 하실 거라면 여기 밑에다가 당연히 함정 깔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에다가 와이어 다 깔아놓는 거, 좁은 통로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어 다 깔아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더 이상은 없네요. 계단도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는 게 맞아요. 리인포스를 왜 해야 하냐면 밑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애초에 밑에 1층도 있고 여기 2층도 있어가지고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 위쪽이 뚫려 있어가지고 다시 백업하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로밍 가기가 좀 힘들어요 수비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위에 있는 적한테 죽으면은 좀 곤란하니까 티바나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야도 밝히면 또 애매하기도 하고, 물론 여기 테일 막혀 있어가지고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뭐 기습을 노릴 만한 자리라면은 뭐 여기, 그러니까 소파 있는 쪽에다가 충격수류탄 던지셔가지고, 저는 없으니까 10%로 해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정문에서 레드 계단을 밟고 올 때, 그러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에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은,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밑에 뚫려 있어가지고 뭐 파편 튄 거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엘리베이터라서 위험하시면은 밑에 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뚫어놓고 쏘다가 위험하면 뒤로 빠지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요. 엘리베이터 있는 자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쏘셔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떨어지면 고립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밑에 노릴 만한 자리도 없고, 애초에 여기는 뭐 2층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1층 직원실 대기 장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1층 직원실 그리고 대기장소입니다. 이렇게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 위엔 뚫리고요. 하지만 밑에 바닥은 둘 다 뚫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위에 트랩도어가 두 개, 밑에도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인포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뚫어놓는 센스. 네. 그 다음에 여기 리인포스 하나, 여기는 막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이쪽에다 뚫어놓고요. 뚫어놓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넘어왔을 때 허벅지만 보이도록 이렇게 뚫어놓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는 바로 앉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그렇게만 뚫어놔주시고, 물론 가로로 일직선으로 밑에까지만 쫙 뚫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긴 충격수류탄으로 뚫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두시면 될 것 같고, 리인포스 다 하시고요. 당연히 여기 가운데다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두셔도 되긴 하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자리가 위아래로 둘 다 그 트랩도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은근히 고립이 잘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두 개에다가 박던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여기 두 개를 쓰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거점을 비로 삼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위에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B를 거점으로 지키고,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붓으로 같이 지키는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어 말씀드렸으니까 2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밍을 다는 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단은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다 막으시는 게 낫죠. 당연히 다 막으시는데 대신에 여기는 뚫어놔요. 여긴 뚫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길 뚫어놓고 밑에도 보는데 플러스로 해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당연히 충격수류탄으로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하도록 여기다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다가 안 뚫는 이유는 좀 더, 그러니까 상대방이 흘고 지나갔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보이잖아요. 저쪽에 해놓으면은 완벽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저쪽에다 뚫는 거고요. 뭐 상대방이 아예 채광계단을 안 쓴다 싶으면은 저쪽에다 뚫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 먼저 우선적으로 보실 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구까지 보신 다음에 여기 밑에도 뚫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역자로 뚫는 거죠. 여기는 여기 기역자로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마이트나 아니면 히바나가 여기 뚫을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뚫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입구는 여기 다 보여, 커버가 돼요. 여기서 대표이사실에서 여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만 뚫으셔도 돼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랑 여기 핫스팟만 뚫으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뚫어놓고 오는 사람 속에 쏘시면 됩니다. 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뚫어놓고 밑에 그냥 그 심박 센서로 보시면서 그냥 잡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기 챕터 뚫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쏘시면 돼요. 이쪽이 약간 문서 있는 데고,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 테이블 있는 데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아까 전에 자기가 뚫어놓으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던 데죠. 밑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뭐 그거 말고는 뭐 최강계단 뭐 일단은 2층에 한 명은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 충격수를 탄 나머지 하나 뚫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기에서 쏘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이고. 랭크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 B 여기 있으면 당연히 뒷골목으로 스폰을 정합니다. 당연히 뭐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뒤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랭크전 같이 뭐 스폰 지점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그렇기도 하고요. 에코도 괜찮습니다. 여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숨을 공간이 되게 많죠. 여기라던가 여기가 특히 좀 더 안전하긴 해요. 여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론을 보고 드론을 놓는 위치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뒷골목에서 온다 한다면 뒷골목, 정문에 있다 한다면 정문, 아니면 뭐 이쪽에 보시고 이쪽에도 보시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뚫렸다 한다면은 여기 안쪽에서, 그러니까 살짝 이쪽쯤에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말고는 이쪽 자리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뭐지, 그 매복하기에는 이쪽 자리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여기는 살짝 시작하기 안 나오긴 한데, 아니면 여기 일부러 그 뚫어놓고, 아니면 미라가 여기서 봐놓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설치를 하셔놓고 여기 보셔도, 그러니까 커버가 잘 돼요. 그러니까 계단 이쪽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쪽도 복도도 잘 보이고 여기 안쪽까지도 잘 보이기 때문에 미라 여기 설치하셔도 괜찮긴 한데, 물론 그러니까 여기 하실 거라면은 이쪽 자리 계속 지켜야 되죠. 뭐 AB 거점은 저쪽인데 비해서. 더 이상은 네,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딱히 그것 말고는 뭐 더 이상, 아니면은 뭐 여기도 뚫리기는 하는데 여긴 너무 위험하죠. 근데 솔직히 여기 이거 때문에, 그니까 상대방이 그 뭐지, 그니까 이쪽 뒷골목에서 온다 한다면 여기도 괜찮긴 해요. 대신에 그니까 뒷골목인 특성상 옥상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잘 들킨다는 거, 네, 염두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고 직원 사무실 기록 보관소 1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창고 직원 사무실 그리고 기록 보관소입니다. 위에 당연히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밑에 바닥 뚫려도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 다음으로 인포스 할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포스 두 개 정도 들고요. 여기 인포스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케바케이지만 여기 안쪽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유는 앞쪽에,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는 순간, 그러니까 뭐 애쉬라든지 히바나라든지 그러니까 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 뒤에다가 그러니까 인포스를 하시고, 여기에 뭐 블랙미러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앞쪽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블랙미러 여기 하나 두셔도 되고, 혹은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두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 하실 거면은 이쪽 박, 이쪽 벽, 이쪽 벽을 뚫어가지고 보시는 거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니까 좀 더 안쪽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그니까, 여기 블랙미러를 해준다면은, 그니까 은근히 좀 좁기 때문에 블랙미러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뚫어준다면은 좀 더 편하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직원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샷건으로만 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블랙미러를 통해서 보신다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 이제 2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네, 저쪽 밑에 다 뚫려요. 특히 뭐 A, B 구분할 거 없이 전부 다 뚫리기 때문에 잘 보시고, 네, 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B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창문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여기가 A쪽,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입구 쪽이고,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아니네. 여기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가 입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뚫어볼까요? 여기도 뚫어지나? 여기도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앞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더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쯤에. 네, 이쪽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그러니까 여기 바로 밑에 쪽에, 물론 여기도 뚫어도 돼요. 여기 뚫어가지고 보여지긴 하는데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여기는 여기 하나랑 여기 스팟 하나 넘어가지고 여기 스팟 하나, 그 다음으로 여기 스팟, 여긴 솔직히 의미가 없고, 그니까 여기랑 여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대부분, 그니까 폭파 지점, 폭파의 특성상 몽타뉴를 픽을 해서, 그니까 몽타뉴가 설치하는 그걸 막고, 그니까 설치하는 사람 디펜스 해주고, 그 다음으로 뒤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몽타뉴 잡으시려면은, 그니까 이쪽 위나, 몽타뉴가 여기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쏘실 때 위쪽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쏘고 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하나, 여기 스팟 하나, 여기 스팟 두 번째 스팟, 세 번째 스팟, 네 번째 스팟,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보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그니까, 좀 더 빠르게 회피나 아니면은 좀, 그니까, 고립을 막기 위해서, 혹은 뭐, 퓨즈 클러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그, 충격수를 타는 뚫어가지고, 길을 하나 만드시는 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나오실 때 위 옥상 조심하시고, 물론 뭐, 1층이다 보니까 옥상에 간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뚫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샷건에 탄수가 없어가지고 못 뚫는데, 여기 뚫으시면은 밑에,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그 아까 전에 고립이 된다던 그쪽, 이쪽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안에 있는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히 샷건으로 뚫어버리시면 됩니다. 샷건으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그거 말고는 뭐 미러 같은 경우에는 미러 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로 뚫린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공격팀한테도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지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쪽 마찬가지로 엄청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고 공격팀도 움직이시고 방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퓨즈가 클러스터를 2층에다 놓는다 한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채광계단 계단까지 보이고 채광계단이 있는 창문까지 보이고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2층 A나 B 2층 쪽에 있는 창문을 보기 때문에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어차피 어콕을 달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그것 말고는 뭐 여기 지역 약간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은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지하에 어차피 로밍을 잘 안 가잖아요. 1층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밑에서 위에 뚫리긴 하지만 되게 의미가 없긴 하기 때문에 되게 지하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쪽 같은 경우 여기 히바나가 뚫어가지고 바닥에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 이동하는 적들을 보고 이렇게 쏘기 때문에 여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를 하는 거고 뭐 여기 블랙미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랙미러 상관없는데 네 하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죠. 여기도 봐야 되고 뭐 여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도 같이 본다던가 아니면 여기도 같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진짜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요. 여기 해가지고 핑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핑을 찍어줘서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스팟을 연계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에코 괜찮긴 해요. 에코 괜찮긴 한데 에코가 있을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말고는 따로 쏠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초에 여기도 뚫리고요. 애초에 여기도 뚫리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가 있을 자리는 여기 정도 되려나요? 여기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에코 드론 두고 보다가 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수류탄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행 폭탄전의 마지막인 탈의실 CCTV 통제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네 CCTV 탈의실이랑 CCTV 통제실 이렇게 두 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쏴도 아무리까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아래 뚫리지 않습니다. 물론 A, B 기준으로. 대신에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CCTV 통제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랩도 하나 그리고 앞에 가시면은 여기 서버실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굴 그러니까 동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러쉬 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당연히 여기 위쪽에 뚫거나 뚫지 않거나는 로밍을 가시는 분에 따라서 바뀌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뚫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여기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미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미라가 있다면은 여기 막아가지고 여기 그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한다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뚫어주시고 뒤에 B지역에서 여기에서 V키로 머더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더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올 때 바로 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어차피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콕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어콕을 낀다면은 정말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당연히 여기 이쪽이랑 이쪽 막으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쪽은 당연히 막으셔야 돼요. 여기랑 네, 금고 쪽도 막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 캐슬 방탄 바리케이드로 막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막으셔야 돼요. 꼭 여기 막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고까지 훤하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시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리인포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공격팀이 여기서 스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채광계단 아니면 뒷골목에서 스폰을 시작해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부수고 이 바로 밑에서 앉아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기둥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딱 설치를 해버리면은 이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띠용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기둥에만 딱 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도 안 튀어나오고 발도
손도 어깨도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렇게 쏘고 어그로만 계속 끌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쪽까지 그러니까 여기 창문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여기 틀 넘어서까지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쪽 뒤에 그러니까 이쪽 뒤에 뭐 트위치나 애쉬나 뭐 몽탄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몸을 내주는 행위는 하지 않고 이쪽에만 살짝 입구랑 아니면 이쪽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만 와리가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시는 거는 이속 3회 그러니까 암호가 1인 그 오퍼들만 밴디시나 예거 그 오퍼들만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팔이라든지 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고 또 뭐 덩치가 큰 오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를 뚫은 이유는 당연히 2층에서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방이나 그러니까 직원실이나 여기 대기 장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노리는 것보다는 전 차라리 2층에서 트랩도어랑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넘어가지고 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인 상태니까 상대방은 좀 더 그러니까 지하인 상태니까 상대방은 별로 안 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뭐 똑같긴 하지만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뭐 밑에 뚫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여기 한번 뚫어볼까요? 한번? 여기도 안 뚫리는 곳이고 여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곳이고요. 여기 트랩도어는 딱히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노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1층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트랩도어도 마찬가지고 이 트랩도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시야로서는 좋진 않아요. 그냥 기습용으로서는 트랩도어에 가까워가지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네요. 대부분 설치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물론 디퓨저를 다른 데다가 놔두고 온다면 몰라도 네, 그것 말고는 여기 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뒤쪽에 있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있으실 때 타이어 쪽에 있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은 그니까 저쪽에서 엎드렸을 때 발이 보이거든요. 그니까 틈이 넓어가지고 그니까 문틈 나무 바리케이트처럼 그니까 틈이 좁은 것도 아니라서 발이 살짝만 삐져나와도 위치가 들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니까 나는 그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진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층 그 로비에서 뒤에 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치를 알려드리자면은 네,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앞에 넘어가지고 이쪽에 넘어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펄스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펄스가 이걸 깨고 나가지고 쏘면은 딱 맞아요. 쏘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뒤에 어그로가 끌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나가가지고 쏴주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펄스는 펄스대로 죽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 말고는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설치가 애매하긴 해요. 내려오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려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안에 금고 안에 한 명쯤은 있는 게 좋아요. 금고 안에 이쪽에 있으면은 트랩도어가 잘 안 보이니까 트랩도어 쪽에서 제쪽 시작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소리는 들리죠. 뚫렸으면은 여기 한 명쯤은 있다가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그때 상대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위에 잘 보시고요.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엘리베이터 특히 별로 안 오거든요. 아니 히바나나 그러니까 히바나나 서마이트가 죽었다면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의 기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넘어오는 상대라든지. 네.
네, 뭐 여기까지만 배우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하나 넣으셔도 된다고. 여기다 하나 놓으셔도 되고,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 하나 놓으실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하셔도 되는데 살짝 이쪽에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쪽 판지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하는 이유는 계단을 보기 위해서요. 계단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단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해서인데, 좀 더 이쪽에 뚫으면은 계단, 그러니까 계단 건너편에 있는 계단 저기 기둥 뒤에 있는 적까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적까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와리가리 하는 하는 적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쪽쯤에다가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쯤에다가 아니면은 밑에다 설치하셔도 돼요. 밑에다 설치하면은 밑에다 설치해서 위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는 리인포스 대신에니까 여기 뭐 리인포스도 하셔야 되고 뭐 하셔야겠지만, 무튼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폭탄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드론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도 부수시고요. 당연히 전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미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전 앉아서 블랙미러 설치하시고 엎드려가지고 블랙미러 그러니까 가스통 깨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트위치를 막으려면은 여기다 방패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트위치 쇼크 드론 막으시려면은 어차피 트위치는 여기서 점프를 못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나무 바리케이드로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